관련 무슨 소득이다? 사업 소득. 673쪽. 자, 우리가 개인 소득은 무슨 세금을 낸다? 소득세. 자, 소득세는 종합소득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죠? 그럼 이건 개인 소득이야. 그럼 이제 소득은 번거잖아요. 그죠? 몇 가지 소득으로 구분하느냐? 현행법은 8개로 구분합니다. 8개로. 자,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죠? 배당소득. 그 다음 사업을 해서 벌었으면 사업소득.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 그 다음 퇴직금을 잡으냐?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잡다한 기타소득, 그리고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 부동산을 양도하고 벌었으면 양도소득, 이배사근 연기퇴양, 이렇게 8개로 구분해요. 개인소득은 8개로 구분한다. 그럼 이 8개를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6가지. 6가지는 합산합니다. 합산해서 무슨 소득이라 그런다? 종합소득. 그래서 종합소득으로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낸다. 이거 6가지는. 그래서 갑돌이가 사업을 내서 사업소득이죠. 월급을 받으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왜 합산할까요? 세율이 무슨 세율로 되어 있으므로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많이 벌면은 높은 세율로 가야죠. 적게 벌면은 낮은 세율을 곱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거 퇴직금과 양도소득은 합산을 하지 않아. 이거는 따로따로 합산을 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그래서 퇴직소득세 따로, 양도소득세 따로 내는 거다. 왜 두 가지는 합산을 안 할까요? 일로 가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이거는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뭐다? 사업이야. 요해와 요해만 알면 돼. 두 가지만. 그래서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을 임대해서 받죠. 전월세. 임대업이 있고, 그 다음 사고 파는 부동산보다 매매업이 있고, 그 다음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 주택 신축 판매업이 있어. 그래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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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해와 뭐를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양도소득세. 근데 우리가 부동산 관련이죠? 그럼 이 업자들은 소득이 어떻게 생기는 거야? 계속적,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나 퇴직소득은 어쩌다 한번 일시적, 또는 우발적, 10년 만에 땅 팔았다. 이렇게.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은 뭐다? 사업성이 있는 거야. 사업성이 있는 거. 그럼 이해는 어쩌다 한번 파는 거지? 사업성이 뭐다? 없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는 사업성. 그래서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로 과세하는 거를 분류과세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이 소득세에서 어쩌다 한 번 출제되는 게 이거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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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해 중에서도 뭐가 많이 출제된다? 임대업, 전월세 받는 거. 여러분들이 소망이 뭐다? 임대업자.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잖아. 수급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를 얼마만큼 죽을 때까지 사랑을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같이. 마음은 그렇게 잡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도 오로지 배우자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애들도 잘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뭐를 본다? 전월세 받는 거. 임대요. 임대요. 그래서 1번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이다. 자, 1번 들어가죠.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잘 봐요. 여기서 이제 상가를 임대합니다. 전월세를 받죠. 상가는 벌면은 무조건 과세합니다. 상가는. 그러나 뭐를? 주택. 주거용 건물이죠. 그럼 주택은 뭐와 뭘로 나눈다? 월세. 그 다음 전세. 전세 보증금 받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그럼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져요. 그래서 월 한 채, 그 다음 두 채, 그 다음 세 채 이상. 이렇게 해서 월세는 한 채까지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비과세를 해. 두 채부터 과세합니다. 이거는 전체 소유 개념이에요. 그리고 전세는 한 채, 두 채는 과세하라. 세 채부터 과세해야 돼.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세 채 이상에다가 보증금 따지죠?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넘어갈 때 3억 초과. 그래서 전세는 숫자 배열이 3, 3초과야. 그럼 보증금을 2억을 받으면 세 채더라도 과세 안 해요. 보증금을 4억을 받으면 초과 1억에 대해서는 1억이 수입금액이 아니라, 그럼 3억 초과니까 1억이지? 1억에 대해서 뭐를 계산한다? 이자. 보증금을 받으면 은행의 예금에서 이자를 받는 걸로 봐. 그래서 이자를 따로 계산한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그래서 이자 부분을 뭐다? 임대료로 본다. 그래서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하고 전체예요.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해야 돼. 3억 초과될 때만. 그럼 보증금이 수입금액이 아니라 1억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다. 이자를 뭐라고 한다? 간주임대료. 임대료로 본다.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한 채더라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세하는 경우는 고가주택,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 9억 초과. 이 9억은 중요한 거죠. 실거래가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기준시가로 따진다. 절대 실거래가액 하면 안 돼. 왜? 임대니까 안 팔았잖아. 기준시가. 그다음 한 채인데 어대 거 국외 소재. 국외 소재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 궁, 내 거를 비과세한다고요. 자, 1번 들어가자. 주택 한 채. 한 채. 자, 기준시가 10억 원이니까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 고가주택이네. 전세 났어? 월세 났어? 전세 났잖아. 그럼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해야 한다? 세 채부터. 전세 났기 때문에 과세되지 아니한다. 맞죠? 그러나 월세를 받고 그러면 과세해요. 그다음 전세 월세를 반드시 구분하자. 자, 그다음 2번은 주택 두 채네. 그럼 전체가 두 채예요. 전체가 두 채인데 한 채는 월세 보고 나머지 한 채는 전세 났다. 집이 두 채야. 갑돌이가 항상 전 주택수는 두 채다.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 그럼 월세는 두 채니까 과세. 전세는 세 채가 안 되죠? 비과세.
그래서 월세를 물어봐요? 전세를 물어봐? 월세 계약에 의하여. 그래서 두채는 올해부터 무조건 어떻게 된다? 과세된다. 이렇게. 그러나 전세 놓으면 과세 안 해요. 전세 놓으면 반드시 세채 이상 뭐가 따라붙어야 돼?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 자, 3번. 주택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는 하나야. 그러나 다가구도 주차장 등을 만들어서 구분등기할 수 있어요. 구분등기할 때는 각각 하나. 다가구 원투룸이죠? 맞고. 자, 그 다음 4번. 주택이 임대로 얻은 소득은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그래서 사업소득은 무슨 소득에 합산한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6개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맞죠? 4번. 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금 한 경우에 하나야. 틀렸죠? 안 하더라도 과세를 합니다. 두 채 이상은. 그래서 사업자 등록 불문한다. 안 하더라도 신고해야 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02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임대해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여기 보죠. 우리가 임대업이잖아. 임대는 부동산을 임대하죠. 그죠? 그리고 권리를 임대할 수도 있다. 그럼 권리는 전월세 받는 거. 전세권. 그 다음 임차권. 임차권. 등기등록 안 따져요. 임대는. 그 다음 지상권. 그 다음 지역권. 지역권을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으면 무슨 소득이 된다? 사업소득.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전월세는 등기등록 불문하고 사업소득이죠? 근데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어디에 대하는 거야? 공익사업에. 공익사업에 대하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세금을 덜 걷기 위해서 무슨 소득으로 빠져버린다? 기타소득이야. 그래서 공익사업이 나오면 사업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봐요. 잡다한 걸로.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뭐를 알아야 돼? 팔아먹잖아. 양도세에서. 양도세에서는 대상이죠? 전세권 대상이잖아. 그 임차권은 뭐된 것만? 등기된 것만. 그러나 임대는 등기 미등기 안 따져. 팔아먹을 때는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야. 지상권도 대상이고 지역권은 아니다. 팔아먹을 때 양도세 대상. 전세권, 임차권은 뭐된 거? 등기된 거. 그러나 임대는 등기등록 불문해요. 지역 시상권도 대상이잖아.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고요. 자, 지상권 아무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뭐다? 사업소득에 포함한다. 그러나 옆에 공익관련이 나오면 기타소득으로 바뀌어요. 세금을 덜 깎겠다 이거지. 자, 2번.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라고요. 자, 그 다음 3번 잘 봐요. 자, 손해가 났잖아. 공실 등을 생겨서 손해가 나왔다. 손해가 났다. 그럼 다른 소득, 종합소득이죠? 다른 소득에는 이익도 날 수 있잖아. 자, 상가를 내서 손해가 났어요. 올해 손해가 났다. 그럼 다른 소득에서는 이익 날 수 있죠? 그렇잖아. 이익에서 상가는 투기 목적으로 봐서 손해난 거를 공제를 안 해줘. 그러나 주택, 항상 주택은 뭐다? 주거용 건물이죠? 다른 소득에서 이익 나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타소득에서. 그래서 상가를 물어봐요? 주택을 물어봐?
주거용 건물이 주택이니까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맞죠? 그러나 상가는 안 해줘요. 주거용 건물. 두 글자로 주택. 자, 그 다음 주택수 따질 때 부부는 각각 하나씩 갖고 있죠? 그래서 부부는 무조건 합산해. 주택수 따질 때. 그래서 몇 채야? 두 채잖아, 전체. 그럼 뭐 받았어? 임대료를 받았다. 월세 받았다는 거예요. 전세는 전세료가 나와야 전세야. 그럼 올해부터는 금액과 관계없이 작년까지는 2천만 원 이하는 과세를 안 했어. 그럼 올해부터는 2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과세 소득은 있다 없다? 있다. 과세합니다.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전세죠?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를 이자와 배당소득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금융소득이라 그래요. 금융소득이라 그래요. 금융소득. 열거된 거. 금융소득은 두 가지밖에 없어. 이자 받고 배당 받고. 금융소득이라 그래. 그다음 열거된 거는 8개 중에서 금융소득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왜 차감해? 이거는 은행에서 원천징수하잖아. 이자 띄고 세금 띄고 나머지 주지? 이거를 은행에서 뭐 하는 거야? 원천징수함으로써 신고가 종결되는 거예요. 세금 냈다는 뜻이에요. 냈기 때문에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입이자, 이자소득을 얘기해. 그 다음 수익배당금, 배당소득이야. 그럼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여기 있어? 없어? 없잖아. 법인만 쓰는 거야. 그래서 이자, 배당만 차감한다. 왜? 은행에서 뺐으니까. 내 세금 계산할 때는 빼줘야 돼요. 답은 몇 번? 5번.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열거되지 않는 거예요. 자, 3번.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항상 시험장에 가면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 국외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자, 2번. 3주택이죠? 자, 보증금 전세잖아. 3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얼마? 2억. 3억 초과지? 그럼 2억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총 수입 금액에 산입한다. 틀렸죠? 산입하지 아니한다. 간주임대료 이자 계산하는 거 3억 초과될 때만 산입해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자, 그 다음 3번. 2주택과 2개 상업용 건물. 집이 몇 개야? 2개. 상가 2개다. 그럼 보증금 전세 났지? 보증금은 전세 받잖아. 그럼 상업용 건물은 무조건 받아 과세.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맞네. 두 개.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만. 그럼 주택은 두 채잖아. 그럼 전세 놓으면 과세 안 해. 주택은 세 채부터니까. 참 여러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자, 그 다음 4번. 자,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 초과다. 어느 시점에서? 종료일 현재, 12월 말. 사업 개시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 계산함으로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실거래가에게 속지 말자. 자, 5번.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에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자, 공공요금이잖아. 공공요금. 그래서 공공요금도 돈이 나가는 거니까 비용으로 인정을 하죠. 근데 그 초과액은 산입, 뭐야? 사업소득 금액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초과액은 산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산입하지 않는다. 원래 100만 원이 날라왔다고요. 100만 원만 산입하는 거야. 그 세입자로부터 꼼수 부려서 120만 원 받지? 초과되는 거는 산입하지 않는다. 그 얘기고. 응? 어, 틀린 거. 그래서 산입한다가 아니라 산입하지 않는다. 바꿔요. 아니, 아니, 여기 답이 몇 번이에요, 이거 지금? 2번이잖아. 근데 4번은 봐요. 5번. 납부액이 초과할 때. 두 개예요? 산입한다가 아니라 뭐다? 자, 일단은 조금 이따 내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자, 4번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4번. 자, 4번이다. 주택 임대소득이죠? 옳은 것. 옳은 것. 1번. 임대하는 국내 소재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얼마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9억 기준. 6억 하면 안 돼요. 9억 기준. 9억 원으로 고치고. 자, 2번. 기준 시가 5억 원. 포인트는 뭐야? 국외가야. 국외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국내께 비과세예요. 5억 원은 일반 주택이니까. 국외는 무조건 과세한다. 자, 3번 또 나왔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뭐다? 국내 소재글 같으면 그럼 몇 개야? 두 개. 합산하여. 그래도 부부는 합산하여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틀 오해요, X예요. X잖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틀렸죠? 합산하여 과세하고. 합산하는 거예요. 아니하고 틀렸네. 자, 그 다음 4번은 보증금이니까 전세죠? 3주택 엔드 3억 초과. 얼마야? 4억 원. 그럼 3억 초과에 들어가지? 그럼 이자를 계산한다. 산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맞는 거예요. 1억은 계산해서. 5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내 소재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판단 기준 시가는 9억 초과지? 항상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시일하면 안 돼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몇 번? 4번밖에 없네요. 4번. 그래서 임대소득은, 임대업은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나요? 이거 약 3년에 한 번씩 나와. 그러니까 3년 동안 안 나와서 이번에 나올 차례예요. 그리고 개정법이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올해. 그래서 요약집에 보면 이제 나중에 배운다고요, 이거. 5번은 왜 틀렸어? 개시일하면 틀리죠. 사업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임대업 기본 잡고. 자, 지금부터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676쪽 양도소득세로 가네. 자, 1번 과세대상. 양도세 과세대상이 뭐다? 막 머릿속으로 정리돼야 돼요.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 부동산 부동산상 권리 그 다음 주식 기타자산 권리는 딱지 전 이미. 그 다음 각종 취득권리가 있죠. 취득권리. 그 다음 주식이 있고 기타 자산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단 등기 따지는 거는 뭐다?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요것만 등기 따져요. 나머지는 등기불문. 딱 정리가 딱 돼야 돼. 자, 박스 기역. 지역권은 X. 지상권 전세권이 들어가 임차권 등기됐다. 포인트는 뭐다? 이것도 잘 봐야 돼. 국내 것만 얘기해. 임차권도 국외라고 나오면 등기불문이야. 미등기는 우리나라만 따져. 등기불문. 문제가 뭐다? 국내 거. 그럼 국외 거는 등기불문이에요. 네? 다 대상이 된다고 임차권이면 등기 안 하더라도 실질로 따져. 미등기는 우리나라만 쓴다고요. 그래서 국내 거니까 뭐다? 니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국외 거는 등기불문해요. 임차권도. 그 다음 디귿 취득권리 맞네. 영업권은 반드시 뭐랑 가야 돼? 함께. 부동산과 함께. 분리로 가면 안 돼요. 함께 가야 된다. 그래야 부동산처럼 계산하죠. 함께. 그 다음 전세권 5. 그럼 과세 대상인 것 몇 개예요? 세 개. 지역권 빼고 리을 빼고. 그 다음 02번으로 똑같네요. 꼭대기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유상 무상 헷갈리면 안 돼요. 무상은 아니다. 유상이다.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맞죠? 무상이니까 유상이야. 항상 유무상이 나오면 눈 크게 떠야 돼요. 자, 2번은 지상권이다. 맞죠? 자, 3번 나왔다. 영업권 함께 가야 돼요. 또 하나 저거 이축권도 함께 가야 돼요. 영업권이라 이축권은 부동산과 함께 따로 가면 안 돼. 함께 가야 부동산처럼 양도세 계산한다고요. 영업권 이축권은 함께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법원의 주식이야. 주식 팔았잖아. 근데 어떤 주식이야?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주식을 포함해서 대상이다. 이게 무슨 자산이야? 기타 자산.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기타 자산이에요. 주식도 포함한다. 그럼 주식이 아닌 거 오리지널은 뭐야? 골프 회원권 이런 거. 콘도 회원권. 열거된 거 많죠? 회원권을 얘기해. 자, 임차권. 어디 거 팔았어? 국내 거. 그러니까 이다 맞는 거야. 이다가 아니라 뭐다? 아니다. 답이 몇 번? 5번. 그러나 문제 2번에 이게 국내가 아니라 국외라 그러면 정답 없어. 국외는 등기 미등기 안 따져. 실질로 따져요. 국내니까 5번. 국외는 정답 없어. 그래도 문제 풀 때 국내인지 국외인지 꼭 파악해야 돼요. 자, 3번.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기억 나왔다. 보류지. 옆에 저거 보류지랑 같이 가는 게 뭐다? 환지처분. 환지처분은 양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지? 그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똑같은 지문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똑같은 지문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뭐예요? 그 다음 취득권리 채권은 반드시 가운데 뭐가 들어가? 상환. 상환 채권 취득권리 맞고. 자, 디귿 아침에 가장 잘하는 거라고 그랬지. 이혼. 재산 분할이다. 위자료다. 재산 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눠 가진 거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맞네. 그 다음 위자료는 대상이에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리을은 뭐다? 현물 출자. 자, 주식을 받고 넘기는 거지? 유상 이전. 양도로 본다.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보는 거예요. 주식 받고 하는 거니까. 자, 미음은 누가 팔았어? 업자.
업자가 팔았잖아. 뭐를? 신축한 다가구 주택. 업자니까 뭐라 그래 이거? 주택 신축 판매업자야. 종합소득으로가 양도소득하고 관련이 없죠? 업자가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야. 업자는 양도세하고 관련이 없어요. X. 종합소득세.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자, 넘어가 보죠. 자, 678. 자, 몇 번으로 들어간다? 4번. 이상해요? 착각했어요? 자, 넘어가요. 자, 4번.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거다. 1번. 신탁 해지. 맡겼던 게 해지가 되면 소유권 환원이죠? 양도가 아니다. X. 자, 그 다음 2번은 또 나왔다. 이혼. 이번에는 뭐가라? 위자료. 위자료는 양도다. 5. 위자료는 네 글자로 뭘로 본다? 대물변제로 봐요. 위자료 대신에 땅으로 줬잖아. 그다 위자료는 대물변제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얘기라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공동소유 토지다. 포인트는 지분 변경 없이 5대5. 양도가 아니죠? 또는 두 번째 줄 단순히 재분할도 5대5. 그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어떨 때만 양도로 봐? 지분 변동, 지분 변경 이럴 때만 양도로 보는 거야. 사육제 단순 분할, 단순히 재분할은 5대5다. 지분 변동, 지분 변경 이럴 때는 양도로 본다. 자, 나왔다. 4번. 4번은 공경면제 본인 소유 재산을 자기가 재취득하지. 이거는 소유권하는 자기가 재취득. 양도가 아니다. 자기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본인이. 똑같은 거예요. X. 자, 그 다음 5번. 무효. 무효 소 앤드 판시. 소유권하는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적법은 양도예요. 무효는 X. 그러나 적법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양도라고요. 적법은 양도죠. 사고 팔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 위자료. 대물변제. 자, 그 다음 05번. 자, 이번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 자, 포인트가 뭐다? 환지처분. 환지처분과 같이 가는 게 뭐다? 보류주층당. 환지처분과 작은 보류주층당은 양도가 아니에요. 지목과 지번이 바뀌었다. 팔아먹어야 양도죠. 환지처분이 뭐다?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를 처분받은 상태예요. 팔아야 양도라고요. 자, 부담부증이야. 나왔다. 채무를 물어봐. 나머지를 물어봐.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거는 공짜잖아. 증여세. 증여로 본다. 채무는 양도로 본다. 제외니까 증여로 봐요. 공짜. 자, 3번은 뭐다? 양도담보. 담보지. 근데 채무 불리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뭘로 본다? 대물변제. 빚 갚은 걸로 봐. 양도로 본다. 변제에 충당할 때는 가등기 상태에서 본등기로 넘어가 버려요. 자, 또 나왔다. 4번. 무효 소유권하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X. 또 나왔다. 5번. 본인이 재취득. X. 나왔던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06번이잖아. 딱 읽는 순간 찍어. 알아들었어요?
아, 이런 거 틀리려고 이제 내는 문제예요. 네, 열 개만 맞춰라 이거지. 자, 문제라도 읽어봐야지. 거주자가분 국내에 있는 양도소에 가서 X 토지를 2011년 시가 1억 원에 매수하여 X토지를 얼마에 산 거야? 1억에 취득했다는 거잖아. 1억에 2011년 1억에 취득했어요. 매수하여 2020년 배우자 을에게 증여했다. 누구에게? 을에게. 누구야? 배우자. 증여한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 X토지의 갑이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 원의 저당권 설정돼 있다. 그럼 1억의 채무지? 채무가 5천. 그럼 이거는 증여는 증여인데 무슨 증여야? 부담부 증여야. 1억짜리 줄 테니까 얼마 갚아라? 5천만 원 갚는 조건으로. 그래도 을이 어떻게 돼?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 계약서에서 확인됐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인수받은 거야. 채무를 인수받았다. 그럼 이제 평가해야지. 그래서 X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시가가 얼마야? 2억 원. 그래서 얼마짜리 줄 테니까 2억짜리 줄 테니까 5천만 원 갚는 조건으로 말만 뱅글뱅글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요, 작년에 시험 보러 갈 때 X마크 해가지고 6번을 풀어봤어. 유사 문제를. 근데 시험장에 가니까 X가 나오니까 벌써 머리가 아프대. 자, 얼마에 평가했어? 2억. 그럼 이 얘기는 뭐다? 이해가 뭐다? 증여자잖아. 이해는 누구야? 수증자. 그럼 세금 어떻게 계산해? 자, 채무는 양도지? 양도잖아, 채무는. 나머지는 뭐 계산이 들어가? 증여세. 증여세. 그럼 양도세는 얼마만큼 들어가? 2억 분의 5천만 원. 2억 분의 5천만 원. 그 다음 증여세는 어떻게 들어가? 2억 분의 얼마가 공짜야? 1억 5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거야. 2억 분의 5천만 원은 양도니까 양도세 계산. 2억 분의 1억 5천은 공짜니까 증여세 계산이라고요. 여기까지는 거의 이해가 돼요. 자, 그럼 1번. 배우자 간 부담부 증여야. 그럼 잘 들어. 이 둘 사이는 어떤 사이야? 부부 사이잖아. 부부 사이는 뭐다?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다. 전체를 뭘로 증여한다? 증여, 추정한다, 양도세는. 그래서 입증을 못하면 2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어야 돼. 가족 간의 이전은 추정해요, 양도세는. 왜 추정이다?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야. 근데 이거 채무를 입증하지? 채무를 입증하면 채무는 뭘로 바뀐다? 5천만 원은 양도로 바뀐다. 가족 거래는 뭐다? 증여 추정이야. 입증하면 2억 중에 5천만 원은 양도세 계산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1번 부담부 증여죠? 추정. 맞잖아. 채무액은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은 부담에서 뭐다? 제외한다. 맞아요? 네? 어때? 근데 뭐라고 나왔어? 채무 부담 계약서에서 확인되었다. 즉 입증했다는 거야. 입증해서 이런 말이 없으면 틀린 거야. 확인됐기 때문에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채무액은 부담부 증여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뭐다? 제외한다. 자, 2번. 을이 인수한 채무 5천만 원에 해당한 부분은 양도로 본다. 맞죠? 5천만 원은 양도잖아. 입증했으니까 이거. 자, 3번. 취득가액은 얼마다? 취득가액은 얼마야? 응? 취득가액은 2억 5천만 원이다. 자, 얼마의 지금 이 얘기는 뭐야? 2억짜리 줄 테니까 5천만 원 갚으라지? 네. 결국 2억짜리를 얼마에 판 거야? 5천만 원 받고 판 거야. 응?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2억에다가 얼마를 취득가액이 얼마야 원래? 취득가액이 원래 1억이잖아. 취득가액이 1억이야. 1억 빼면은 양도차액이 나와. 단순 계산 전체. 그럼 1억이잖아. 그럼 이거는 부담부증여지? 부담부증여니까 2억을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2억분의 1,500만 계산하는 거야. 2억분의 2,500. 이거는 뭐다? 2억분의 5천만 원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취득가액이 얼마야? 1억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양도가액은 2억이 되는 거지, 그지? 일단은 전체. 그럼 이 얘기는 뭐다?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2억분의 5천만 원만 계산하는 거야. 아, 지금 양도세니까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취득가액. 이거는 뭘로 보는 거야? 양도가액. 이거는 뭐를 보는 거야? 취득가액. 이거는 전체 양도차액. 그러면 2억분의 5천만 원만 계산하는 거야. 그럼 곱하기. 2억분의 5천만 원. 그럼 2에도 뭐다? 2억분의 5천만 원만 이렇게 안분하는 거야. 여기도 2억분의 5천만 원. 그럼 이건 몇 분의 1이에요? 2억분의 5천만 원. 2억분의 20분의 5잖아. 20분의 5는 몇 분의 몇이에요? 20분의 5잖아. 4분의 1 아니에요? 0.25, 4분의 1. 0.25. 그럼 양도가액은 0.25면 얼마나? 4분의 1 아니야, 4분의 1. 25%. 4분의 1 아니에요, 이거? 2억이 5천이니까 4분의 1 아니에요. 5일은 5, 4는 20. 4분의 1이네. 그럼 4분의 1은 몇 프로야? 25%. 그럼 25%만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얼마? 5천. 여기는? 2천. 500. 그럼 여기는? 1억이니까. 2천. 맞잖아. 2,500. 그럼 뭐를 물어봐? 취득가액 2,500이 나온 거야. 2,500. 3번 맞잖아. 자, 다시 한번. 아, 시가는 각각 2억 원이었다. 평가한 게 시가가. 시가를 2억으로 계산하라. 그 얘기에요. 시가가 양도가액이요. 실거래가액이니까. 평가한 가액은 각각 2억 원이었다. 그래서 증여세에서 평가한 것도 2억이고 양도세에서 평가한 것도 2억 원이다. 그 양도가액이 2억으로 계산하라 그 뜻이요.
자, 그럼 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풀겠냐고 인간이. 잘 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는 알아. 전체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전체 양도 차익이 1억이지? 1억이잖아. 그럼 양도 차익이 1억이면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2억분의 5천만 원만 양도세를 계산하고 2억분의 1억 5천은 증여세 계산에 관련이 없잖아. 그래서 2억분의 5천만 원만 안 분하는 거야, 세 가지를. 그럼 이게 25%잖아? 25%니까 얼마야? 5천. 5천. 자, 1억에 25%는 2,500. 그럼 1억에 25%면 2,500. 결국 5천에서 이렇게 빼면 이게 나오잖아.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가액을 물어보면 5천이 답이야.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가액을 물어보면 2,500이야.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물어보면 2억 2,500이야. 똑같이 되겠죠? 숫자가 이렇게 빼니까. 아, 그럼 이거 같잖아. 이게 전체가 나오잖아. 이렇게. 전체가 나오면 양도세는 안 분하는 거야. 어떻게? 2억분의 5천만 원만 안 분해서 각각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아니라, 여기 봐.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게 뭐야? 5억이야. 채무가 2억이야. 그럼 어떻게 들어가? 5분의 2만 양도세. 5분의 4만, 5분의 3은 증여세 계산이 들어가다가 안 분해서. 아, 이런 거는 그냥 틀리게끔 된 거예요. 이거 계산하다가 5분 걸려. 다른 거 역량, 그러니까 딱 시험장에 가면 뭐다. 이상한 문제는 통과하는 거야, 일단. 아는 게 분명히 10개 이상 나와. 그걸 하고 남는 시간에 연구하라고요. 자, 그래서 2,500이 이렇게 나온 거야. 어떻게 안 분했다? 전체에서. 전체 숫자에서 2억분의 5천만 원만 안 분한 게 따로 답이다. 자, 그 다음 양도로 보는 양도가액은 얼마야? 이거 5천만 원. 전체가 2억이잖아. 25% 5천만 원. 맞죠? 자, 그 다음 5번. 자, 갑이 X토지와 증여가액 시가 2억 원이죠? 양도소득세 과세지상에 당하지 않는 Y 재산을 함께 을에게 부담부 증여했다면 을에게 을이 인수한 채무 5천만 원은 뭐다?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틀렸죠? 5천만 원은 모두 양도로 보는 게 아니라 얼마 중에 5천만 원? 2억 중에 5천만 원만. 그래서 모두 양도로 본다. 틀렸죠? 모두 양도로 본다. 틀렸잖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얼마만 양도로 봐? 2억 중에 5천만 원만. 5천만 원 전부 양도로 보지 않고 2억 중에 5천만 원만 이렇게 안 분하는 거라고요. 답이 몇 번? 5번. 근데 뭐는 알고 가야 돼? 뭐는? 세무는 양도다. 나머지는 증여다. 그러나 가족 간에 일어날 때는 양도로 안 보고 전체 증여 추정. 단 입증하면 양도로 바뀌고 그 정도만 알아요. 이거 하다가 20분 잡아먹어버렸네요. 괜히 이거 이렇게 그러나 이거는 뭐다? 부담부 증여예요. 채무는 잠시 쉬었다 하죠? 쉬었다. 해.